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톱전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수급이 되게 약했어요. 오늘 개인들만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기관 양매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코탁도 이제 외국인 기관 뭐 소량이지만 뭐 거래대금이 풍부하진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만기일이 있어요. 오늘 또 FOMC 있고 미국의 CPI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있고 이제 이번 주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강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 만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만기 때 시장의 변곡점이 이제 변동성이 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만기를 잘 우리가 넘겨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게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요 안에서만 매매를 하면 돼요. 자,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2600 밑에는 매수 이렇게 잡고요. 2750은 매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여기는 어중간한 자리잖아요. 여기서는 대형주 잡으면 안 되고 중소형단 또 오늘 많이 빠졌던 업종들 제가 6월에 들어서 잘 봐야 되는 업종 말씀드렸죠. 2차전지 잘 보자라고 얘기했고요. 2차전지 오늘 많이 움직였죠. 최근에 2차전지가 되게 강하게 움직였고 케이푸드 관련주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먹거리로 우리가 돈이 몰릴 수 있다. 맥도날드 예를 들면서 저번에 설명을 많이 들었죠. 케이푸드는 이제 앞으로 계속이에요. 이게 이제 먹거리가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반도체는 이제 순환매가 타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 외에는 이제 지금 쉬고 있어요. 오늘 또 보면 느닷없이 화학주가 많이 움직였죠. 중국 경기 때문에 화학주 잘 보자라고 5월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학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롯데케미칼 그죠? 여기 한 8%가 나고요. 지금 변동성이 되게 세요. 이 대형주가 하루에 막 8%씩 그 다음에 금모석유 그죠? 이게 시가총액이 4조짜리예요. 이거 막 5% 나오고 대한유화 제가 삼총사 맨날 얘기했죠. 얘 봐봐요. 눌렀다가 길게 갔죠. 이렇게 눌렀다 N자리로 눌렀다가 되게 오랜 시간을 롤링하면서 갔어요. 여기 캔들을 보면 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밀렸나고 여기 봐봐요. 예, 여기 보면 15일 동안 2주 동안 롤링하다가 갑자기 들어올렸어요. 이게 이제 변곡점이다 얘기했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변곡점 나이면서 강하게 움직여요. 그게 이제 변동성이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위주로 저가에 강하게 빠진 종목을 모아가자라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제 7대3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만 이제 돈이 붙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퓨처링 같은 거 최근에 많이 밀렸었죠. 이제 강하게 바닥을 잡고 역사적 저점이라고 그랬죠. 여기 역사적 저점에서 다시 이제 양봉을 잡고 올라가요. 이거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관련주들은 바닥에서 잡으면 된다. 여기 바닥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 상단 이게 이제 계속 이번 달 하반기까지 움직일 거예요. 박스권 상단까지 열려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쪽을 잘 보고요. 소재 그 다음 셀 뭐 소부장 다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ESS하고 엮여있어서 이런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출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제 또 얘기했던 엔터 관련주를 좀 보자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JYP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JYP 예, 바닥에서 움직였죠. 요거 바닥이 있는 거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YG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YG 예, 이런 것들 하이브 뭐 이런 것도 바닥 라인에 있어요. 하이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느닷없이 올라와요. 요즘은 이제 이 변동성이 장중 변동성이 되게 세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엔터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잘 못 가죠? 예. 이 바닥 라인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이런 건 바닥 라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겨운 거죠. 예, 가격이 눌려 있는데 근데 느닷없이 태올라요. 강하게 오늘 보면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 한번 봐봐요. 막 장중에 밀렸다가 분봉 보면 쫙 밀렸다가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땡겨버려요. 이렇게 막 확 그냥 강하게 이렇게 들어올리죠. 뭐 아침에 눌렀다가 이런 흐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은 최근 트렌드가 그래요. 갑자기 예, 레벨업 돼요. 종가 확 땡기는 이제 돈이 확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좀 매매를 이렇게 해요. 막 좀 자금들이 강하게 땡겨 올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보고요. 근데 전기차 관련주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 풍력 관련주들이 있죠. 아니 태양광 잘 봐야 돼요. 풍력이나 태양광 이쪽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예, 이런 거 동원산업 예,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동원 시스템즈 예, 동국산업이죠. 동국산업 동원산업의 동국산업 이 원태님 배터리 관련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동원
시스템지, 예, 요거,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2차 전지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 이제 한 바퀴 돌아와요. 부산 로보틱스. 예, 요거 자리 잡았죠? 이게 이제 조정이 끝자리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거예요. 놀린 기간이 되게 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을 이제 잡고 다시 이제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릴 때 봐봐요. 되게 강하게 움직여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까지 또 뭐냐? 박스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순환매라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상반기 내내 이렇게 조정을 줬잖아요. 바닥 잡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또 9만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또 보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이런 것도 주봉에 이정 만들었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또 박스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순환매라 그래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게 이제 순환매 이제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태양광도 이제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 이제 백허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4만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CC 스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레벨업 됐죠. 이게 역사적 저점이라는 것들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짜리인데 막 7-8%씩 움직여요. 조정의 기간이 길어지고 반등의 기간을 세했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장 자체가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한 종목에 좀 집중 투자, 대형주 집중 투자하면 수익금이 세게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여줘요. 이건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7대3의 법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아이들을 이런 종목으로 이제 끌고 가다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거나 이제 거래 대금이 확 들어올 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운 사이클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게 이제 끌고 하는 게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이제 미국식 매매라 그래요. 바닥 나이는 역사적 저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반등이 들어온 거냐라고 했을 때 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 위주로 이제 포지션을 잡는 게 낫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20% 빠지더라도 하루에 상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센 시장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제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가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시장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듯이 이제 시장은 올해 내년에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 그다음에 내가 어떤 종목 어느 업종을 살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형주는 다운 사이클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까 이게 좀 화학주 같은 거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사고 엔터주 사고 그냥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건 이제 모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도 잘 좋아요. 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여기 좋죠? 예, 이것도 잘 봐야 되고. 셀트리온 제약. 이것도 한 번에 탁 치고 올라가요. 이런 것들. 컨택 잡으면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걸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야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는 게 이제 바뀐 모습이니까 이런 거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만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더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이 낫고요. 뭐,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한 2, 3일 더 후에 이제 만기가 끝나고 우리 시장을 보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때 변곡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단은 2600이에요. 그 상단은 2750이고 계속 박스권 돌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을 한번 내렸다 와요. 그러니까 중순까지는 이제 조정을 한번 줄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예, 저희 방송 하루에 한 번씩 꼭 여러분들의 투자 메시지 드리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도 드릴게요. 겨울 박박 감사합니다.